아이티 소개에는 대통령 암살로 전국이 안개 속이라는 자막을 냈습니다. 인도네시아 소개선 굳이 1인당 GDP와 6%로 낮은 백신 접종률을 넣었고요. 지도 위치도 말레이시아 사라왁주 부근을 표시했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선수단 소개엔 양귀비 사진을 넣었습니다. 박성재 MBC 사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각 대사관, 영사관에 직접 연락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TV에서 못 보는 이야기 This is 김 기자입니다. 여러분, 세계인의 축제 도쿄올림픽이 개막했죠. 그런데 다른 나라 방송국에서 우리 선수단을 소개하면서 전 세계 유일 분단국가다 또는 6.25 전쟁이나 세월호 성수대교 붕괴 사진을 썼다면 어떨까요? 공영방송인 MBC에서 딱 이런 사고를 쳤습니다. 올림픽 중계방송에서 우크라이나 소개에 체르노빌 원전 사진을, IT 소개에는 대통령 암살로 전국이 안개 속이라는 자막을 냈습니다. MBC 사장이 직접 사과까지 나섰지만 쉽게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와, 제가 이 나라 국민이면 진짜 화날 것 같아서요. 각 나라 대사관들에 직접 연락해봤고요. 제재 가능한지도 알아봤습니다. TV에서 못 보는 이야기 This is 시작할게요. 올림픽 개회식 때 각국 나라들 입장하잖아요. 공영방송인 MBC가 입장하는 국가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보시죠. 노르웨이 선수단 입장하는 사진, 왼쪽 소개하는 사진을 보면요, 연어 사진이 있습니다. 다음은 멕시코 선수단 입장, 여기엔 타코 사진. 이탈리아 선수단 소개 사진에는 피자 사진. 개최국 일본 선수단 입장할 때는요, 초밥, 스시 사진을 사용했어요. 이거 미식올림픽인가요? 아무리 쉽게 국가를 소개하려고 했다고 해도 선수단 소개를 이런 수준으로 한다는 게 정말 공영방송국 맞나 싶습니다. 올림픽 축제의 흥을 깨는 국제적 망신 사건입니다. 리비아 선수단을 소개하는 사진 자막을 보면요, 오스만 제국의 땅, 오랜 내전 자막을 썼어요. 이거 보고 놀랐는데요, 마셜 제도 선수단 입장할 때는요, 한때 미국의 핵실험장, 미얀마 소개 자막엔 군부 쿠데타로 전국 불안, 시리아는요, 10년째 진행 중인 내전, 소말리아, 현재는 내전으로 고통. 각 국가마다 드러내고 싶지 않은 아픈 상처들을 막 콕콕 찌르는 느낌인데요. 참고로 여러분, 고대 올림픽이 열렸던 올림피아는 신성 불가침 지역으로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 기간에는 휴전을 선포하고 논쟁이나 충돌 역시 금지했답니다. 전쟁 중인 나라들도 휴전하는 판에 우리 공영방송인 MBC에서 왜 자꾸 정치, 전쟁 언급을 하는 거죠? 24번째 순서로 우크라이나 선수단이 입장합니다. 나라를 소개하는 사진에요. 체르노빌 원전 사진을 사용했습니다. 제 주문을 의심했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 다들 아시죠? 36년 전인 1986년 4월 26일 일어난 수십만 명의 피해자를 낸 20세기 최악의 원전 참사, 그 사진을 사용한 거예요. 다음, IT 선수단 입장 때는 대통령 암살로 전국은 안개 속 자막을 띄웠고요. IT 대통령이 이달 초 괴한들의 총격으로 살해당했는데 굳이 이런 얘기를 넣어야 했을까요? 그 나라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면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나라를 대표해서 나온 선수단, 이런 내용을 알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엘살바도르 선수단 소개하는 자료에는 비트코인 사진을 넣었어요. 엘살바도르에서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지정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사정이 워낙 안 좋고 달러 의존도가 높다 보니 비트코인을 선택하게 된 거고 내부 반대 여론도 있어서 논란이 많거든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선수단 소개엔 양귀비 사진을 넣었습니다. 양귀비 최대 생산국은 맞지만 마약 원료잖아요. 아프간에서도 아편과 헤로인 목적의 양귀비 재배는 심지어 불법이고요. 반정부군 탈레반이 군비 충당을 위해 양귀비를 재배하게 하면서 급격히 늘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인도네시아 소개선 굳이 1인당 GDP와 6%로 낮은 백신 접종률을 넣었고요. 지도 위치도 말레이시아 사라왁주 부근을 표시했고 스포츠 축제에서 국가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25일 대한민국과 루마니아전 축구 경기에서는 자책골을 넣은 루마니아 선수를 조롱하는 고마워요 마린이라는 자막을 냈습니다. 언론사들마다 게이트키핑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영향과 책임이 큰 만큼 내용을 내보낼지 말지를 결정하고 방송에 부적절한 내용은 걸러주고 들어가야 할 내용은 넣어주는 역할이 필요하니까요. 보통 부서장, 국장 등이 그 역할을 하는데요. 그 역할이 마비됐다고 봐야겠죠. 실제 MBC가 참가국을 모욕하는 자막과 사진을 올리는 과정에서 간부진들이 이를 알고도 통과시킨 걸로 알려졌어요.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사태 당연히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난립니다. 세계 주요 외신들도 이번 사건에 비판에 나섰는데요. CNN은 한국의 한 방송사가 개회식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보도했고 26일엔 용납할 수 없는 실수라며 비판을 했습니다. 루마니아 축구계에서는 한국 공영방송이 자막으로 조롱했다 입장을 냈고요. 인도네시아는요, 인종차별주의자냐, 인도네시아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등 현지인들이 MBC SNS를 찾아 분노의 댓글을 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연달아 방송 사고를 터뜨리고 국내외에서 논란이 일자 MBC는 박성재 MBC 사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14분간의 기자회견에서 철저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대대적인 쇄신 작업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몇몇 대사관과 외신들의 사과문을 전달했다고 해서 직접 취재해봤습니다. 먼저 제가 외신 기자를 통해 직접 받은 사과문입니다. 외신 기자왈, MBC가 외신에 보낸 사과문, 영어가 아닌 한국어였다. 성의가 없는 것 같다고 해서 제가 다 창피했습니다. 해당 대사관들에도 입장을 물었는데요. 먼저 인도네시아입니다. 첫째, 우리는 MBC 중계사고에 대해 알고 있고 인도네시아 네티즌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둘째, MBC는 개막식에서 인니 지도를 잘못 표기했다. 인도네시아라고 표시한 곳은 말레이시아 사라왁 부근이다. 셋째, 인도네시아 대사는 27일 MBC 사장에게 서한을 보내 부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고 바로잡아달라 요청했다. 28일 MBC 사장은 우리에게 사과 답변을 보냈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MBC, 인도네시아에는 항의를 받은 후 뒤늦게 사과했네요. 대통령 암살 상황으로 소개된 IT는 현지 IT 한국 명예형사님에게 현지 분위기를 물어봤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MBC 사고는 참 아쉬웠지만 MBC 방송이 한국인의 입장이 아니란 걸 안다고 했습니다. IT는 한반도의 8분의 1 규모 영토에 인구수도 1천만 명의 작은 나라지만 오히려 한국의 실수를 감싸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더 부끄러워지죠. 우크라이나는 이미 다른 매체를 통해서 MBC의 중계가 매우 불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국민청원에는 MBC를 처벌해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온 상황이에요. 방송사고 처벌할 수 있을까요? 방심위는위원회가 이제 구성돼서요. 민원 순서대로 절차에 따라 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하는데 언제가 될지 확답할 수 없고요. 하더라도 조선구마사 다음 순서가 될 거라고 합니다. 실수가 반복되면 그건 실력입니다. 역사가 무려 60년 된 공영방송사가 이게 뭡니까? 박성재 사장의 대국민 사과, 그런데 심각한 게 이후에도 사고가 계속됐죠. 29일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야구 경기에서 6회 경기 종료, 이스라엘 대 한국 4-2 자막을 낸 거예요. 이제는 일부러 이러나 안에 엑스맨에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간부단에서 저 자막을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통과시켰다면 이대로는 공영방송 MBC 설 자리 있을까요? 자, 디스이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TV에서 못 보는 이야기 디스이즈 잘 보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으신 분들 눌러주시고요. 제보 메일 아래 보이시죠? 제보 많이 보내주세요.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